이 차이를 절대값을 쉬우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럼 이런 거죠. 성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선호도의 차이가 큰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자, 이건 좀 달라요. 우리는 이거는 성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성별로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선호도의 차이가 큰 영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별점을 줄 거예요. 별한 개에서부터 별 다섯 개까지 별점을 줄 텐데, 어떤 사용자는 5점을 주고 어떤 사용자는 별한 개를 줬어요. 그러면 그 편차가 큰 거죠. 근데 어떤 영화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3점 아니면 4점을 줬어요. 그럼 1점하고 5점을 주면 평균은 3.0이란 말이에요. 그죠? 3점하고 4점을 줬으면 평균은 3.5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얘나 얘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는 3.0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온 게, 누구는 1점을 주고 누구는 5점을 줘서 그래서 3.0이 나온 거고, 여기서 3.5는 3점하고 4점을 줘서 3.5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개수가 좀더 많아지면 10명 중에 9명이 3.0을 주고 10명 중에 한 명만 4.0을 주면 거의 3.2, 뭐 3.1, 뭐 요런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3.0 얼마, 뭐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10명 중에 5명이 1점을 주고 10명 중에 5명이 5점을 주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평균은 한 3.0 정도가 나오겠죠. 두 개는 평균은 비슷하지만 편차가, 선호도 차이가, 여기는 선호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고 여기는 선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성별에 관계없이 선호도가 큰 영화를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무엇을 계산해 보는 게 좋을까요? 평균만을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같이 계산해 보면 좋을까요? 별점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 별점의 표준 편차가 큰 영화들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별점의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누구는 별을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게 편차가 큰 영화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은 영화다라고 한 얘기는 별점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해보기 위해서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아까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있긴 있어. 이런 변수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얘는 타이틀별로 레이팅의 평균만 계산한 함수였었는데,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요. 자, 이렇게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요. 이번에는 그룹을 묶어주는 게두 가지로. 타이틀로도 그룹을 묶어주고, 하나로만, 죄송합니다. 타이틀별로 그룹을 묶어요. 타이틀별로 그룹을 묶으면 그룹별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그룹별 데이터 프레임에서 레이팅을 생각을 해요. 레이팅 컬럼만 선택을 해요. 이 레이팅 컬럼에서 함수를 두 개를 적용하고 싶어요.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와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 두 개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애그러게이트를 써주시면 되죠. 애그러게이트 여기다가 평균 계산해주세요. 표준 편차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데이터 프레임을 타이틀별로 그룹을 묶어서 레이팅 컬럼을 선택하고 그 레이팅 컬럼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계산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결과를 다시 by 타이틀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 평균의 의미가 영화 한 개의 평균,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적어도 150건 이상. 네. 그래서 150건 이상의 리뷰를 받은 영화들을 다시 선택을 할게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by title.locationIndex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인덱서가 150건 이상의 별점 리뷰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할까요? 변수 이름을 by title 150이라고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졌는지 보고 아메리칸 뷰티 같은 영화는 표준 편차가 0.97, 그러니까 이것도 별 한 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4.3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그 평균을 받고 있지만 누구는 별 5개를 주고 누구는 별 3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4.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0.9라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한 개 정도 별 차이가 난다. 그런 내용이죠. 스타워즈는 0.8이고요. 폴리스 아카데미는 1.0인 거예요. 이건 한 개 이상의 그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정렬을 해보시면 되냐면 by title 150을요. sort value를 하시는 거예요. sort value를 할 때 무엇으로? std, 컬럼 이름이 std죠. 이게 표준 편차로. 그죠? 표준 편차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게 좋겠죠. 내림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상위 10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표준 편차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정렬을 하는 건데 어센딩은 오름차순이잖아요. 오름차순이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여기에서 10개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럼 차이가 큰 거를 보면요. 표준 편차가 1.45가 나와요. 1.2까지. 이게 10개의 표준 편차가 큰 10개의 영화들의 제목들이에요. 영화 제목들을 볼까요? 영화 제목들을 보시면 플랜 9 from other space라고 하는 영화고요.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겠네요. 덤 앤 더머고요. 블레어 위치라고 하는 영화고요. 뭐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화성 침공 정도로 저 개봉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그런 거 같고요. 확실치 않은데. 네. 일단은 평균 자체도 굉장히 낮죠. 별 3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자들로부터 나쁜 평을 받은 그런 영화인데 거기다가 편차도 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평균적으로 다들 안 좋아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공포 영화고요. 되게 잔인한 공포 영화. 아주 별은 평균적으로 3.2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은 한 3개, 4개 요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는 1.33 이나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포 영화 혹은 잔인한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1.3 빼면은 별두 개잖아요, 두 개. 별한 개, 두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1.3 더하게 되면 4.5죠. 별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요런 결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영화들이 조금 선호도가 갈리는구나.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영화들이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영화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 만한 영화로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아시겠죠? 네, 뭐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호도의 차이가 적은 영화를 볼까요? 선호도의 차이가 적은 영화는 표준 편차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되겠죠. 오름차순 정렬하고 상위 10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영화부터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이 타이틀 몇 개? 150개. 여기를 sort value is 무엇으로? 표준 편차 컬럼으로. 그리고 ascending order. ascending은 tru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헤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예. 클로즈 쉐이브라고 하는 영화. 아까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은, 그 별점이 0.66, 표준 편차가 0.66밖에 안 돼요. 0.66밖에 안 되고, 뭐, Seven Days in May라고 하는 영화도 0.7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뭐, 알 만한 영화들 볼까요? 아까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롱 트라우저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센트럴 스테이션은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버 크라이 울프, 솔저 스토리, 레이더스 정도는 제가 알겠네요. 또 우리말로는 뭐라고 영화 제목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모르나? 이것도 너무 오래된 영화라. 그런 영화들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 선호도가 이렇게 적은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평균도 다들 높은 것 같네요. 그죠? 4점 다 4점대 이상이죠. 보면 두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4점대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되게 높으면서 별점이 되게 좋으면서 평균, 저 선호도 차이가 적은 그런 영화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점 4개나 5개를 줬는데, 별점 한두 개를 준 그런 영화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위쪽에 있는 것들은 뭐 대부분 별점 한 3개 뭐 이렇게 준 거예요. 2개나 3개 이렇게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별 5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 1개를 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선호도 차이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별점, 남성, 여성 상관없이 별점.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별점. 그 다음에 그 단순하게 별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표준 편차를 보고서 그 선호도 차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아까 제가 남성, 여성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어떤 그 별점 상위 10개, 하위 10개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화 상위 10개, 여성들의 그별 개수가 높은 영화 10개, 여성들이 뭐별 개수가 가장 낮은 영화 10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죠. 반대로 뭐 남성들이 별 개수가 높은 영화 10개, 뭐 남성들이 별 개수가 낮은 뭐 영화 10개 이런 걸 찾아봤는데 영화 제목들만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영화 제목들만 봤는데 그러면 장르에 따른 선호도가 있을까? 뭐 장르별 성별이라든가. 그래서 영화 장르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선은, 뭐,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은 성별에 상관없이, 그, 별점이 좋은 영화들. 별점이, 뭐, 4.0 이상인. 별점이 좋은 영화들만, 뭐, 뽑아서, 그 별점이 좋은 영화들에, 거기서 등장하는,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등장하는, 장르들의 종류, 상위 10개, 뭐 이런 거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건 했었죠. 지난주에 그냥 영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건 했었어요. 어떤 장르가 가장 적게 나오느냐? 이건 했었죠.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장르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우리가 배열을 하나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배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장 적게 등장하는 단어, 이거를 분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왔었나요? 네, 제 기억에는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이파이인가? 뭐 그게 제일 적게 아니다. 뭐였죠? 네, 아무튼 그런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느와르가 좀 적게 나왔죠.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건 드라마, 가장 적게 나왔던 건 느와르 뭐 이런 게 나왔었 그런 장르 분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르 분석을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 장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50개 이상의 별점 리뷰를 받은 영화들 중에서. 그렇죠? 네. 이런 영화들에서 많이 나오는 장르들을 찾아본다거나, 그러니까 한두 개 별점을 받은 영화들의 장르를 분석하지 말고 150개 이상의 별점 리뷰를 받은 영화들 중에서 장르들을 분석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또이 안에서
이 안에서도 뭐 별점의 평균이 뭐 4.0. 4.0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적어도 별 4개 이상을 줬다는 얘기니까. 평균이 4.0 이상인 영화들의 장르 10개. 장르 상위 10개. 그러니까 별점 4.0이면 좋은 별점,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영화들의 장르는 어떤 장르가 선호도가 높겠느냐? 뭐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더 들어가서 별점 평균이 4.0. 여성들만 성별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성별. 별점 평균이 4.0 이상인 영화들의 장르 상위 뭐 10개. 아니면 뭐 장르 5개만 본다거나, 뭐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성들의 별점 평균이 높은 영화들에서 장르 10개. 그러니까 남성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영화 장르 10개는 어떤 거고, 여성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들의 장르 10개는 뭐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전체 영화에 대해서 다 하지 말고, 전체 영화에 대해서 다 하지 말고, 적어도 150개 이상의 별점 리뷰를 받은 영화들 중에서만,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선호도가 높은 영화들은 장르가 어떤 장르들이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별점 평균이 뭐 2.0 미만인, 혹은 뭐 1.5 미만인, 뭐 이런 영화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장르 10개는 뭐냐? 그러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안 좋은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별로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장르 10개, 남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장르 10개, 뭐 이런 것도 찾아보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때 마케팅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장르의 영화들은 뭐 남성이 좋아하더라, 이런 장르의 영화들은 뭐 여성이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뭐더 나가면 등등 어떤 성별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직업별, 아니면 뭐 연령대별 별점 평균이 4.0 이상인 영화들의 장르 상위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층 18세 미만에서 선호도가 높은 영화들의 장르라거나, 20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영화들의 장르 10개라든가, 혹은 30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영화들의 장르 10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영화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새로운 영화들이 만들어질 때, 이런 영화라면, 이런 종류의 영화라면 어느 연령대가 좋아할 만한 영화고, 어떤 성별의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그 타겟으로 해서 홍보를 더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것들을. 이 중에서 두 개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좀더 저희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잠깐만 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잠깐만 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죠? 유저 아이디부터 집코드까지 10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영화 제목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만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별로 묶어주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뭘로 만들어지나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인덱스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코드들 한번 잘 보시면 타이틀별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타이틀이 인덱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목별로 평균이나 표준편차 계산을 했었고, 성별도 볼까요? 성별도 보면 그룹 바이를 하는데 제목별, 성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목별, 성별. 그래서 제목이 인덱스가 되죠? 성별도 인덱스가 돼요. 이거를 조금 변형하면 제목만 인덱스로 놓고 성별은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화 제목이 뭐가 되고 있다? 영화 제목이 인덱스가 되고 있다. 뭐 상위 10개, 하위 10개 이런 거 찾을 때도요. 별점 상위 10개, 하위 10개 이런 거를 찾을 때에도 어떻게? 그룹 바이 타이틀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전부 다 뭘로 들어가고 있다? 타이틀이 인덱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를 할 때에 어떻게 했었냐면 적어도 150개 이상의 별점을 갖는 거를 찾자. 이거를 할 때에도 어떻게 했었냐면 인덱서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 인덱서라고 하는 변수가 뭐 했었냐면 150개 이상의 리뷰를 받은 영화 제목들만 인덱스로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장르 분석을 할때 장르 분석에서도 영화 제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예 시작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영화 제목 컬럼을 타이틀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이거를 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셋 인덱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setIndex. 자, 이렇게 하고서 무슨 컬럼? 인덱스로 만들 컬럼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은요, 컬럼이 몇 개가 됐어요? 컬럼이 9개가 됐어요. 컬럼이 9개가 됐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가 돼버렸어요? 타이틀은 인덱스가 돼버렸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만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여기는 뭐다? 행에 무엇이 들어간 거다? 행에 인덱스가 0, 1, 2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영화 제목들이 인덱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저는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위드 인덱스 이렇게 할게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그 머지를 했었던 원본 데이터 프레임 있죠. 얘네들은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다른 이름의 변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위드 df 위드 인덱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영화 제목이 컬럼으로 들어간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set 인덱스도 알려드렸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특정 컬럼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인덱스로 만들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150건 이상의 150개 이상의 별점 리뷰를 갖는 영화들만 선택한 부분 집합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DF150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 위드 인덱스에서 로케이션을 뭘로 하자? 인덱서로 하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50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영화들이 나옵니다. 아메리칸 뷰티부터 폴리스 아카데미까지가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네. set index, reset index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reset index는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index들을 다시 어떻게 column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reset index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 with 인덱스를 해보면 이거를 reset 인덱스를 하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타이틀 몇 개가 되죠? 타이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reset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set 인덱스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반대로 reset 인덱스예요. reset 인덱스. 두 개는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차이점 구별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군요. 스택과 셀 인덱스는 또 살짝 달라요. 스택은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스택은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게, 스택이기는 해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게, 스택이기는 한데, 그게 약간 그룹 바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택과 언스택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룹 바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set 인덱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얘가 컬럼으로 있었던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그 컬럼을 그냥 빼버리고 그냥 걔네들이 그냥 뭐가 된다? 컬럼에 붙여준 레이블이 된다. 그게 set 인덱스예요. set 인덱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컬럼에 있었던 게 그냥 뭐가 돼 버린다? 레이블이 돼 버린다. 이게 셀 인덱스예요. 리셀 인덱스는 반대로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
이렇게 인덱스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그냥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포함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reset 인덱스예요. reset 인덱스고요. 스택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컬럼 이름이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값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남성은 어떤 숫자고 남성은 어떤 값이고 여성은 어떤 값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른 데이터는 남성은 몇 점, 여성은 몇 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는 남성 몇 점, 여성 몇 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리즈로 바뀌어요. 시리즈로 바뀌는데 세 칸이죠. 세 칸이 일단은 0, 0, 1, 2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안에서 여기서 뭐가 된다? MF, male, female. 그 다음에 1 안에서 male, femal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에서도 male, fema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의 제목이 뭐가 된다? 인덱스가 된다.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숫자는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스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뭔가를 계산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성별로 별점의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것을 밑으로 쭉 세워버리는 거예요.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이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셀 인덱스와 스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셀 인덱스는 말 그대로 컬럼 자체가 그냥 인덱스가 그대로 되는 거고 셀 인덱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리셀 인덱스는 반대예요. 리셀 인덱스는 셀 인덱스의 반대고요. 반대고 언스택은 스택의 반대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위쪽에는 남성에 대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여성에 대한 숫자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를 남성, 여성이라고 컬럼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언스택이에요. 언스택.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스택. 스택.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를 옆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unst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이 메서드 셀 인덱스, 리셀 인덱스, 스택, 언스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정리를 하자면 메서드 이름들 정리를 하자면은요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피벗 테이블 사용 방법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는 스택하고 언스택 차이점
이게 서로 반대의 연산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t index와 reset index. 이것도 서로 반대의 역할이다. 얘네들은 어려운 거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컬럼이 레이블이 돼버린다. 얘는 레이블이 컬럼이 된다. 네, 그런 거고요. 스택, 언스택,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얘네들 세 개는 전부 다 그룹 바이 연산과 관련이 있어요. 요 세 개는 전부 다 그룹 바이 연산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뭐별로 묻겠다, 성별로 묻겠다, 타이틀별로 묻겠다, 연령대별로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별로 묶어서 그룹별로 묶여진 게 인덱스로 표시가 될 거냐, 컬럼으로 표시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성별로 묶어준다라고 했을 때그 성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행의 인덱스로 나오게 될 거냐, 아니면 성별이라고 하는 게 컬럼 제목으로 나오게 될 거냐에 따라서 테이블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 테이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피벗 테이블, 스택, 언스택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네,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 그 150개 이상의 별점 리뷰를 받은 영화들 중에서 평균이 4.0 이상이고 혹은 성별로 4.0 이상이고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